예, BDJ 허브입니다. 예, 허브가 오랜만에 출조를 나왔는데요. 예, 날씨도 덥고 해서 오늘 밤에 출조를 했습니다. 오늘 허브가 나와 있는 곳은 대부도에 위치한 조부장바다 낚시터인데요. 조부장바다 낚시터가 이제 지금 돌돔 축제 기간이라 야간에 지금 한 10시가 넘었는데 지금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뺀치 얼굴을 보러 왔어요. 그리고 뭐 돌돔은 뭐 이게 큰건 아니고 손바닥 사이즈만한 녀석들인데요. 그래도 아기자기하게 또 낚는 맛이 있어서 몇 마리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한번 얼굴을 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아, 또 입장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또 어디 또 자리를 잡을까? 네, 조부장 낚시터에 들어왔는데요. 일단 뺀치가 방류가 되기 때문에 뺀치 낚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바늘을 한 3호나 2호 쓰시고요. 미끼는 홈무시예요. 홈무시를 자그맣게 잘라가지고 바늘만 가릴 수 있게 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꼈는데요. 손톱만큼만 끼는 거예요. 자, 홈무시를 끼고 다시 채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심은 지금 한 1.6 정도 줬는데 1.6m 어떤지 모르겠네요. 입질이 살짝 왔어요. 입질이 살짝 왔는데 아, 먹고 갔네요 그냥. 히트! 아유, 입질이 살짝 왔는데 역시, 야, 아, 조부장 아씨도 첫 뺀찌네. 옆차단이 비트. 뺀찌. 드롭봉 하시면 되겠네. 축하드립니다. 입질이 깜빡깜빡 들어오고 있어요. 살짝살짝 톡톡 치는데. 과연 먹고 갈지. 장기 히트 들어왔어. 아이고, 에차, 안칼지게 뺀찌가 몸보림을 쳐주네요. 으쌰, 역시 뺀찌 특유의 입질이 깜빡깜빡. 예, 저는 지금 입구 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예, 뺀찌 입질이 지금 탁탁 쳤다가 쏙 가져가는 입질인데, 돌돔 작은 거 낚시할 때는 찌가 항상 입수할 때 깜빡깜빡하고 쭉 물에 잠길 때 간결하게 침질을 하셔야 입에 훅인이 돼요. 그러니까 떠오를 때 채시면 빠지는 거고 찌가 항상 깜빡깜빡 움직이다가 약간 잠길 때 그때 침질하셔야 간결하게 짧게 쇼커트 하듯이 탁 쳐야 그 돌돔 입이 딱딱하기 때문에 후킹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쇼커트로 손목으로 스냅을 이용해서 탁 치셔야 후킹이 되니까 그거 꼭 명심해 주세요. 아유, 그냥 땡기는데 그냥 물었어요. 아유, 땡기는데. 으차. 아유. 그냥 끌고 오는데 그냥 퉁 물어버리네요. 활성도 좋네요. 입질이 살짝 왔는데 하나 살짝 잠겼죠? 하나, 둘, 셋, 히트! 요런 식인 거죠. 진짜, 어휴, 엉켰어. 어휴, 죄송합니다. 어휴, 엉켰네요. 조그만 게 빠졌어요? 어휴! 아, 살짝살짝 주니까 탁 모네요. 활성도 방금 전에도 뺀치를 낚았는데요. 방류하고 나서 시간 지난 다음에는 한 2m권에서 살짝살짝 액션을 주면서 끌고 올때 애들이 팍 치고 들어가네요. 활성도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입질이 또 살짝 톡 쳤는데 하나 둘 셋! 히트! 아, 여지없어요. 약 올리면 나와요. 약 올리면 우리 뺀치들이.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뺀치들 오늘 뺀치 너무 착해. 그래서 히트! 뺀치! 축하드립니다. 입에 쏙딱 먹었죠?
에이, 꿀땀 오네. 이럴 때는 그냥 목줄을 잘라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먹었다. 찔! 아이, 아이, 저 올라오면 끝난 거야. 한 번 더 채. 하나, 둘, 셋! 트! 아, 벤치. 어우, 이번에 벤치가 뭐 거의 뭐 창돔처럼 그냥 빡 채고 들어가네. 아, 옆쪽 한 미트, 벤치. 오, 정면에서 나네요. 수심 얼마 주셨어요? 2m. 1.8에서 2m가 지금 야간의 주력인가봐요. 예. 축하드립니다. 같이 낚시하시는 분이 철수하신 데가 두 마리만 분양을 하려고요. 예. 두 마리만. 예. 감사합니다. 예. 새벽 3시가 좀 넘었는데, 짬낚시 조사님들 나가고, 예, 벽 쪽에다가 한번 붙여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심은 제가 2m 줬고요. 여기 제가 있는 데는 지금 사무실 입구 쪽이에요. 이쪽에서 한번 또 벤치들이 또 입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입질이 살짝 들어왔는데, 히트! 어우, 한 마리 들어왔어요. 벤치. 으쌰. 어이, 줄 엉켰네요. 어휴, 한 마리. 또 벽에다 붙여놨더니 또 한 마리가 나왔네. 아, 낚시도 와서 낚시하고 있는데 학교 친구가 여기 낚시하고 있네요. 야, 친구야. 뭐 언제 왔냐? 오, 반갑다. 뭐 벤치 잡고 있어? 그럼. 많이 잡았어? 20마리, 30마리? 30마리? 야, 한번 살림 먼저 보여줘. 야, 씨, 이거 손님들 나오고 없으니까는 이제 알겠다. 여기 있어? 둘이 잡은 거야? 뭐야? 우와, 몇 마리 돼, 이거? 네, 되게 많아. 아, 30마리 돼? 그럴걸. 오씨, 언제까지? 아침까지? 야, 그만 잡아, 자. 응? 아, 어제 꽝 쳤어. 어제 꽝 치고? 어, 오늘 이제. 오늘은 대박이고. 아, 여기 후문 쪽에서는 수심 얼마 줬어? 이거? 응. 이거 한 2.3m 됐나? 2.2m. 그 턱에서 나오는 거야? 어, 후문 쪽? 나는 앞쪽에서 이제 8마리 잡았어. 그래? 많이 잡았네. 아까 아침에, 아까 초저녁에는 앞에서 안 나왔는데. 그래? 어. 더 잡어. 나 열심히 할게. 많이 잡어. 파이팅. 네, 입질이 살짝 왔어요. 어, 이거 벤치랑 좀 틀린데? 가는 게? 하나, 어, 살짝 뜨고. 하나, 둘, 셋, 히트! 아, 벤치네, 벤치. 아, 여기 2m 정도 뒀는데 벤치가 올라왔어요. 으쌰, 들어뽕. 아, 또 벽 쪽에서 또 홈무시에 또 벤치가 났습니다. 네, 지금 허브가 사용하는 채비는요, 낚싯대는 이제 BDJ 칸나이트 스페셜이고요. 핑크색.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어복대예요. 그 닐은 3000번, 합사는 1.5 쓰고 있고, 구멍치는 지금 1.5 쓰고 있고요. 바늘은 지금 3호짜리, 3회 2호짜리 바늘을 쓰고 있고. 입질이 살짝 깜빡하고 들어왔는데 한 번 더 입질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네, 살짝 잠기네요.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나, 둘, 셋. 아유, 빠졌어. 입질 들어왔어요. 잠겼는데 하나, 둘, 셋, 히트. 아유, 어렵게 그냥. 아, 빠졌어. 네, 이제 새벽 5시 한 반 됐는데요. 네, 홈무시 그냥 작게 끼고 벽 쪽으로 살살 붙여가지고, 지금 수심은 저는 이쪽 앞쪽 사무실 이제 입구 쪽이죠. 낚싯대 출입구 쪽에서 저는 한 2m 정도 주고 살살 끌고 있으면은 톡톡톡톡 치는 입질이 들어오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이제 살짝 끌고 들어가요. 그때 이제 챔질을 하셔야 성공을 하는데, 예, 좀 안개가 끼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입질이 좀 약은 것 같아요. 후문 쪽 물 나오는 데서는 그냥 2.3m 정도에 잘 나온다 그러는데, 이 앞쪽하고 저 건너편 이제 에어컨 앞쪽 라인은 벽에 붙이시든가, 예, 그래야 입질이 좀 들어오네요.
이 길에 살짝 들어왔어요. 살짝 들어왔는데 또 옆으로 살살살살 빠지는데 한 번 더 들어가. 트. 아유. 아이고 벤치 힘드네 잡기. 이씨. 아유 한수했네. 앙칼진 놈이 나왔네. 앙칼진 놈이. 이 길이 살짝 들어왔어요. 아유 또 살짝 들어갔다가 또 잠기네. 약간 또 끌고 들어. 하나 둘 셋. 아 빠졌어. 야. 예, 입질이 살짝 깜빡하고 들어왔는데, 예, 또 입질 살짝 들어왔죠? 톡 치고, 살짝 잠겨요. 하나, 아, 다시 뜨네, 또. 예. 하나, 둘, 셋, 히트. 아유. 아, 뭐야. 벤치가 이렇게 힘을 쓰냐. 으쌰, 아유, 그냥 어렵게 또 한수했습니다. 입질이 그냥 까빡까빡 하고 있다가 예, 탁 치고 나. 입질이 살짝 살짝 들어왔어요. 톡톡 톡톡 끌고 가네.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하나 아 떴어. 하나 아 옆으로 툭툭 치네요. 살짝 들어갈 때 침질할게요.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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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하나 히트. 아휴 아이고 힘드네. 아이고 아주 그냥 간사하게 입질 해주네. 아 벤치 추가했습니다. 너 뭐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야, 살림막 두 개로 나눴어? 터질까봐? 친구야? 후반부에 몇 마리나 잡은 거야? 몰라. 야, 몇 마리야? 응? 이거야, 이거, 이거? 아, 40마리 되지 않을까? 40마리? 야, 막판에 와 스포트 더 올렸네? 아니, 아니. 40마리, 역시 후문 쪽이 최고네. 와. 축하한다, 친구야. 아, 어제 꽝 쳐가지고 해. 어저께 꽝 쳤는데 오늘 대박이야? 예, 이제 허브도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마리냐? 몇 마리냐? 다섯 마리, 12마리 하고, 어저께 뭐, 새벽에 짬낚 쉬고 싶은 분들 분양하고 해서, 뭐, 총, 대략 한, 총 분양한까지 한 15마리 정도 되네요. 원수님, 요거, 원수님, 네네. 요거는 못 잡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원수님이 알아서 잘 좀 분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네 조부장 낚시터에서, 네. 돌돔, 일명 뺀치죠. 작은 녀석들. 네, 낚시를 했는데요. 어저께 뭐, 야간 해가지고, 뭐, 분양, 뭐, 새벽 3시에 이제 짬낚시 오신 분들 옆에서 낚시하신 분들한테 좀 고기 분양하고 해가지고, 뭐, 총 해보니까 15마리 정도 손맛을 본 것 같습니다. 뭐 조부장 낚시터에서 벤치가 지금 제일 잘 나온 곳이 후문 물 나오는 곳이 그쪽이 제일 괜찮았고요. 예, 중앙도 예, 뭐 폭발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나왔어요. 저는 이제 중간쯤에서 하다가 이제 화장실 앞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예, 그곳에서도 좀 수심을 1.6에서 2m 사이로 예, 운영을 하면서 살살 이제 끌어다 보면 입질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찌가 잠길 때 챔질이를 해야지 예, 훅킹을 받을 수 있었고요. 훈무시는 좀 미끼가 이제 좀 손톱 크기라서 바늘만 가릴 정도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후문 쪽은 불어 있는 데서 뭐 턱 아래 거기는 한 2.3 턱 위로 올라오면은 1.7 정도에서 어저께 뭐 우연찮게 낚시터 갔다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요. 우리 친구하고 일행분 두 분이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한 40수 정도 하고 철수를 했네요. 참 벤치가 워낙 위아래로 이동을 많기 때문에 꼭 수심은 수시로 위에서 아래까지 주시면은 탐색하셔가지고 부지런하셔야 손맛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출조를 해가지고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작은 벤치들을 예, 만날 수 있어서 오랜만에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허브는 또 다음에 좋은 곳에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